크게 와서 한번 확 깨진 부분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다 아니다? 그거 괜찮다 되돌릴 수 있다. 어느 쪽이세요? 서로가 상처를 너무 깊게 줬으면 되돌리기 힘들고. 네, 되돌리기 힘들 거죠. 그러니까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깊이 상처받는 말은 서로 안 하는 게 좋죠. 누나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이제 결혼 생활 44년째잖아요. 지금 이렇게 보면 여보 당신 내일 뭐 해? 그러면 내일 골프 가는데 누구누구 팀하고 이렇게 가. 그러면은 거기 여자도 있고 부부들도 있고 그래요. 그러면 가서 잘 치면 좋지 그러면 그러면 치면은 뭐 오빠 뭐 어쩌다 좋겠다. 여보 재밌게 놀아. 왜냐면 네.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 골프 치고 나보다 이쁘고 젊은 아가씨들한테 기 받으면서 룰루랄라 불 노는 게 좋아요. 맞아. 왜? 건강하다는 뜻이니까. 그 정답이야. 건강해서 어린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내 남편이 반갑다. 다행이다. 그렇죠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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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 어느 정도 병원에 알게 누워 있는 것보다 낫다. 초긍정. 사실 무대 위에서 띠 부리고 노래하잖아요.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. 맞아. 둘이서 다 일하면서 풀고 들어가잖아요. 집으로.